날씨가 그냥 꼼지락 꼼지락 거린다. 야, 요즘 기온이 떨어지면서 저수지가 조항이 안 좋다 보니까 거의 수로로 다 거의 낚시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셨네요. 이곳으로 물색이 아주 그냥 죽여주네, 죽여줘. 코발트빛, 그냥 막걸리색. 낚시꾼이 가장 좋아하는 물색이네요. 요즘 차례는 지렁이를 너무 많이 껴도 오히려 역효과. 오늘은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대를 피면서 미끼도 달고 케미도 꼽고 좀 일찍 서둘러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찌 올라온다, 찌 올라온다, 찌, 찌, 찌. 수치 옆에 올라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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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온다. 왔어. 그렇지, 그렇지. 야, 이건 낚시대 피는 데 나온다. 그렇지. 자, 시작하자마자, 야, 전형적인 지금 이 수로 물색이 거의 뻘물입니다. 그래서 붕어 채색이 완전히 그냥 히리끼리 하네요. 자, 시작하자마자 한 25-26cm급. 자, 일단 오늘 이곳이 비가 왔어요. 그래서 미끼를 지렁이를 썼더니 이런 녀석이 나오네. 이런 녀석이. 자, 야, 자, 야, 이거 앞쪽엔 얕아서 으이씨 가라. 야, 오늘 일단 시작이 좋네. 시작이. 이곳이 수로지만 일반적으로 수로가 밤낚시가 잘 안됩니다. 하지만 이 수로는 밤낚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수로에서 지금 못 떨어지게 올라오는 찌올림 몇 번 볼 것 같네요. 이게 뭐 낮에도 붕어가 입질을 하네. 지금 막 낚싯대를 피면서, 오늘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낚싯대를 막 피면서 지금 지렁이 미끼를 달아서 넣었더니 그래도 찌를 올려주네. 아이고, 아이고. 이야, 대피기도 전에 붕어가 한 수 나오는구나. 이번 소야 전남 해남군에 있는 수로로 출조를 했습니다. 요즘 수온이 내려가면서 저수지권에서는 붕어 얼굴 보기가 참 힘듭니다. 하지만 이곳 수로는 한겨울에도 물낚시가 가능한 곳입니다. 아, 요즘 정말 기온 떨어지면서 붕어 얼굴 보기 힘든데 이곳으로 대피기 전에 벌써 붕어 얼굴 한 수 볼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멋들어지게 올라오는 찌올림 한번 보겠습니다. 점점 낚시하기는 힘들어지고 기온은 뚝뚝 떨어지고 낚시하기 힘든 계절은 힘든 계절이다. 오늘 대편성은 짧게는 17대부터 길게는 48대까지 대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수심은 짧은 쪽에는 한 메다권 나오고 있고 약간 좀 긴데 쪽으로는 한 1m 한 10에서 20cm 정도로 약간 더 깊습니다. 지금 바닥은 뭐 정면에 마름이 군데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름이 있는 군데군데에다가 긴데는 대편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미끼는 현재는 이제 지렁이를 쓰고 있고요. 이따 이곳이
뭐 떡밥, 옥수수도 다 잘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끼는 이따가 한번 떡밥 미끼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대도 안 피면서 고기가 나오는 게 왠지 붕어 손맛 좀 많이 볼 것 같은데. 그렇지. 오늘도 못 떨어지게 한번 올라와 봐라. 그렇지. 야, 오늘 늦었다. 늦었어. 비가 오고 난 뒤라 그냥 안개가 그냥 끼는 바람에 해가 더 빨리 지네. 더 빨리 져. 야, 낮에 잡히면서 또 붕어가 일찍 보여줘서 초저녁에 좀 입질이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뭐 초저녁에는 뭐 전혀 입질이 없고 지금 밤이 깊어지면서 지금 안개가 쫙 꼈습니다. 낮에 비가 조금 왔습니다. 비가 오늘 비가 내렸다가 밤에 날씨가 조금 추워지면서 야, 이 상태에서 아마 조금만 더 끼면 케미가 안 보일 정도로 또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입질이 없습니다. 분위기 좋게 안개만 그냥. 야야야, 요거 짧은데 앞쪽에 짧은데 옆으로 간다. 올라온다. 왔어. 뭐야. 아따. 블루길이네, 블루길. 깜짝 놀랐네. 난 또 깜깜할 때 또 입질을 안 하고 또 라이트 켰는데 또 붕어가 입질을 해주나 그랬더니 이런. 아, 루길이 선생이 또 딱 나오셨네. 루길이도 완전히 그냥. 아, 인터뷰하고 불을 환하게 켜서 또 붕어가 또 반가워서 입질을 해주나 했더니 역시나 블루길이네. 이곳이 베스도 있고 블루길도 있고 외래어종이 다 있습니다. 그 초겨울하고 또 이제 한겨울 또 초봄 이럴 때는 지렁이 미끼를 많이 쓰고요. 여름철에는 이제 구루텐이나 아니면 떡밥이나 아니면 이제 옥수수 미끼 이렇게 쓰고 있는데 지금 시기에는 다 먹습니다. 지렁이도 먹고 옥수수도 먹고 구루텐도 먹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수온이 내려가는 계절이라 지렁이하고 떡밥 이렇게 두 가지만 한번 써보겠습니다. 옥수수는 한여름이 좋고 지금은 약간 가장 좀 떨어집니다. 이야, 안개가 점점 심하게 끼네. 그래도 분위기는 예술이다. 안개 속에서 멋들어지게 한번 올려봐라. 지금 11시가 됐는데도 지렁이에는 전혀 입질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낚싯대 반 정도 5대에서 한 6대 정도는 지금 구루텐 미끼로 써서 다시 한번 또 붕어를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이곳 수로가 늦은 밤
12시 넘어서 동틀 무렵까지 그 시간대가 입질이 가장 잘 왔다고 합니다. 지금 시간이 이제 12시를 막 넘어가니까 이제부터 한번 입질을 본격적으로 한번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이야, 정말 안개가 운치 있게 끼네, 운치 있게. 이 안개를 뚫고 그냥 지가 그냥 쫙 밀어 올려야 되는데 올라올 생각을 안 해. 중간 풀려. 분리길 입질도 갔고 붕어인가 분리길인가 입질이 이렇게 지저분하냐. 올라온다 올려라 그렇지 힘써 옆으로 간다. 아유. 뭐야 야 입질이 지저분하다 했더니 붕어도 아니고 길쭉한 잉어네. 잉어. 아 진짜. 야 잉어가 지렁이를 먹고 나오니. 참. 잉애네. 잉애. 잉어가 아니고. 야 참 입질 참 너같이 한다 너같이. 야 지금 막 12시가 넘어서면서 첫 입질을 딱 받았는데 입질이 워낙 지저분했습니다. 살짝 끌고 들어갔다 나왔다 끌고 들어갔다 나왔다. 야 불길인가 붕어인가 그랬더니 둘 다 아니고 범인은 잉어네. 잉어. 야 정말 잉어 치고 작기도 작지만 정말 못생겼네. 누치같이 생겼네 꼬. 야 나를 네가 나를 긴장을 시키는구나. 어이구 갔나? 야 잉어가 지렁이를 먹고. 야 정면에 긴데 왼쪽 긴데 아직 있어 이건 뭐야. 아, 올라온다 아싸. 그렇지 야씨. 야, 잉어 때문에 붕어 놓칠 뻔했네. 그렇지. 찌가 옆으로 가 있어. 한 마디 올라와서 그래서 봤더니. 이야. 참. 그. 첫 붕어. 개미 꺾어 첫 붕어 한 마리 나오네. 지금 안개가. 해가 떨어지면서 안개가 아주 심했었는데 지금 안개가 많이 걷혔습니다. 지금 안개가 걷히면서 바람이 좀 살랑살랑 불고 있어요. 일단 빨리 정말 12시가 넘어서부터 입질 시간대인지 또 계속적으로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2시가 넘어가면서 잉어 한 마리 붕어 한 마리. 자 가라 빨리. 야 여기 수심이 얕아서 이거 멀리 살려줘야지. 가깝게 살려주면 잘 가라. 야 에이, 지금 긴 데는 지렁이를 달았는데 지렁이를 먹고 나와. 지렁이
지렁이 지금 시기에는 지렁이를 너무 많이 다는 것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렁이를 한 두 마리 정도 지금 바닥에 이게 바닥에 총태도 있고 지금 바닥이 아주 지저분하네요. 요즘 시기에는 수온이 내려가는 시기에는 지렁이를 너무 많이 다는 것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적당한 지렁이 두 마리 정도만 달아서 지금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호, 바람이 세지는데. 기온은 뚝뚝 떨어지는구나. 바람이 갑작스레 세지네. 12시가 막 넘어가면서 잉어도 입질하고 붕어도 입질하고 입질이 좀 12시 넘어가면서 좀 많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지금 시간이 2시를 막 넘어가고 있는데도 입질이 뭐 또 전혀 없네. 전혀 없어. 야,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바쁠 줄 알았는데 뭐 다시 말뚝이 됐네요. 다시. 이대로 날은 벌거울 것 같고 지는 말뚝이고 답이 없다. 답이 없어. 나는 어떡하라고. 날은 다 벗겨졌네 이제. 7시가 지금 막 넘어가면서 날이 뭐 거의 환해지진 않았어도 오늘 날씨가 좀 약간 흐립니다. 오늘 아침 날씨도 바람이 새벽 한 4시가 막 넘어가면서 약간 좀 세졌어요. 지금 점점 날이 밝아오면서 바람도 점점 세지네요. 바람이 점점 세진다. 야, 참 이렇게 입질 없기도 참 힘든데 말이야. 그것도 수로에서 참. 야,
답답하네, 답답해. 깝깝하다, 깝깝해, 진짜. 어제 도착해서 대를 피면서 첫 고기가 나와서 내심 기대를 많이 했는데 역시나 기대한 만큼 실망이 컸고 또 12시 넘어서부터 고기가 나온다고 해서 정말로 거짓말처럼 12시가 딱 넘자마자 붕어가 나와서 아 그래 지금부터 시작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낚시를 했는데 역시나 또 지금 이 시간까지 입질이 없습니다. 야, 두 번 속았어요. 두 번 속았어. 붕어한테. 아, 참 이렇게 입질 없기도 참 힘든데. 뭐가 참 물색은 다 좋았는데 무엇이 안 맞았는지 모르겠지만 야, 참 이 붕어 낚시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아, 조항이 만약에 좋았다고 하면 바람이 좀 많이 불어도 좀 힘들지만 낚시를 하겠는데 조항도 없는 상태에서 또 바람까지 많이 불면 정말 힘든 낚시가 될 것 같아서 안 되겠습니다. 다른 곳을 찾아 또 떠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야, 붕어 찾아서 한번 떠나보자 또. 이야, 입질이 없네 없어.